우리 대한민국이 의식주가가 해결이 됐지요. 보릿고개 시절에는 인사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릿고개 시절에는 진지자 주셨어요, 진지자 주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니까 뭐가 걱정이 됐나요? 집 없는 사람. 아파트가 시작이 돼가지고 다 집이 해결됐죠. 이때의 인사법이 뭐냐 하면은 안녕히 주무셨어요. 집 없는 소름을 그대로 표현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무슨 인사를 하느냐. 지금은 이제 건강을 걱정을 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100세 시대가 오는 거죠. 노래마저도 지금은 건강하고 도전적이고 씩씩하고 희망에 찬 이런 노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남영이는 눈물을 세월을 보내다가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영시의 이별 부른 배호는 낙엽대로 가버린 사랑에 그냥 낙엽대로 가버렸습니다. 역시 차중락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떠났습니까? 마지막 잇새. 이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잇새로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종호라는 가수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연인의 이별 이내를 부르고 26세에 암으로 요절을 했습니다. 미남 가수 하소영자는 하소영이는 아내에 바치는 사랑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에 반해서 패티김은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남편 기조균과 이별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노사연은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하다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결혼을 했답니다. 또 웃기는 얘기가 또 있지요. 가수 생활 10년 동안 빚을 부르다가 쨍하고 햇들날 노래 부르고 빚을 봤다는 송대관 가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노래까지 건강한 노래, 도전적인 노래, 희망찬 노래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을 증명이 됐어요. 이번에 UN에서 통계를 냈어요. 100세 시대. 지금 100세 시대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00살을 살고 있어요. 뭐 기쁜 일이 아닐까요? 의사의 도움도 있지만 지금은 어차피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UN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연령별로 호칭을 만들었습니다. 한 살에서 17세까지는 청소년, 18살에서 65세까지는 청소년, 청년, 청소년 이렇게 구름을 만들었고 66세에서부터 75세까지는 중년, 76세에서부터 86세, 85세까지는 장년, 86세에서부터 96세까지는 노년, 그 이상은 장성우임. 이렇게 통계를 내서 지금 선포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그 100세 이상의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젊어 보인다고 해요. 여기서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중년이 몇 살부터 나오라고 했죠? 중년. 중년. 65세에서부터 75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중년 세 사람이 만났어요. 야,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가서 세주 한잔 합시다. 셋이 모여가지고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중국집 가보니까 딱 들어가보니까 손님들이 많아. 여기는 그 할아버지들도 모여있고 여기는 젊은 사람, 여기는 가족. 저쪽에는 스님, 스님 그 분들이 네다섯 명이 와서 짜장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이 중년들이 자리를 잡고서 출장에 나왔습니다. 야, 이왕이면 우리 우야연 한번 하자. 그래서 중년들이 술을 따로 놓고서 한 사람이 선창을 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중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중년을 위하여,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스님들이 짜장면을 먹다 말고 전부 일어나가지고 여보세요! 아니 우리 스님들이 당신들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중년 중년하고 지금 우리들한테 욕을 하는 거야! 싸움이 붙었어요. 이 중년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짜장면과 우리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년 이렇게 예? 한번 물려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어보자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100세 시대가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청취한 노래 부르고 오늘 여기 그 예? 웃음 연구소에 와가지고 건강하게 이용해서 지금 재미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건강하고 즐겁고 기쁘게 100세 시대를 만듭시다. 100세 시대에 도전합시다. 고맙습니다.